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크러브 DJ 저희 오늘도 함께 해볼 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백문백답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정진백 김대중 추모사업회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공진성 조선대 교수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또 이렇게 새해에도 저 열심히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는요. 박정희 대통령 그 10월 유신 그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해외 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회장님께서 좀 물꼬를 터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총선 그 지원 유세를 다니시다가 예. 바로 이곳 목포에서 광주 비행장으로 이동 하시는 과정에서 1970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좀 내리는 날이었어요. 무안 광주 국도 그래서 무안 지구에서 교통사고로 이장한 살해 미수사건이 벌어지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도 그 얘기를 하긴 예, 했었는데요. 예. 근데 그때 입은 굉장한 부상이 고관절이었어요. 예. 부상 부위가. 고관절 치료차 1972년 네. 10월 11일 날 일본 도쿄로 가십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도쿄에서 병 치료차 머무르고 계시는데 네. 72년 10월 17일 네, 같은 오후 5시경에 달이었어요. 예. 지인한테서 연락을 받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중대 발표가 7시경에 있을 것 같다. 그게 바로 10월 유신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또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참그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으로 어떻게든 또 가자마자 이게 바로 10월 유신이 일어났는데 10월 유신은 사실 그 전에 준비가 되었었죠. 네. 이미 1971년에 서울대학교 유기천 교수께서 총통제 부분을 1970년에 언급을 했었고,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대중 후보께서 이 앞으로 정권은 종신 집권, 영구 집권을 네. 펼쳐가는 그런 기도가 있다.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972년에 그 유신 직전 국회에서 예. 당시 그 신민당의 최형우 의원, 거기는 김영삼 말하자면 총재 계열입니다. 최형우 의원께서 국회에서 그 갈봉군 한태현 갈봉군 두 교수가 새로운 헌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네. 질문을 합니다. 대정부 질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일찍이 준비가 됐고, 그 유신헌법의 기초 실무 책임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기춘 씨였죠. 검찰 총장, 법무부 장관 다 해본 사람이죠. 네. 박근혜 정권 때는 비서실장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유신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에게 말하자면은 크게 논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1972년 12월 6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 네. 그 다음에 12월 27일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통과, 네. 이런 것이 아마 유신을 준비하는 전체 프로세스 속에서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저녁 7시에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뭐 정치 활동을 중단한다. 이 종신 그 집권을 위한 유신을 선포했는데 교수님께서 이 유신 선포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약간 이제 국제적인 맥락이 전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평화로운 상황에서 유신 선포를 팍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71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제 정정당당하게 정말 승부를 겨뤘더라면 질 수도 있었을 뻔한 그런 이제 선거였죠. 예.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도 굉장히 크게 일어났고, 네. 그러니까 선거로는 더 이상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분명히 한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 이제 70년대 초반이 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리고 또 이렇게 뭐랄까
데탕트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거기서 이제 전제되는 것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점점점 이제 수세에 몰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호기롭게 베트남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뭐 무찌를 수 있을 것 같았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니까. 그런데 네. 베트콩한테 이제 쩔쩔 매고 뭐 우방으로서 이제 한국도 참전을 했지만 어쨌든 결국은 베트남을 끝까지 이제 장악하는 데 실패하고 결국은 네. 이제 손떼고 이제 나와야 되는 결과적으로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 수정을 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했고 그렇게 해서 그 냉전 체제가 조금 좀 변화가 약간 생겼죠. 이제 이완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대립을 강화하기에는 국내적으로도 반대가 좀 거세고 네.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국내적으로 정치의 수세에 몰리면 외부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서 약간 좀 국면 전환을 시도합니다. 보통 네. 대통령들이 그러니까 니슨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에서 중국하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시면 네. 포레스트 검프가 이제 베트남전 참전했다가 이제 엉덩이에 총알 맞고 자기 이제 동료 흑인 병사 바바둔가요? 이제 없고 이제 탈출하는 장면 보신 기억나세요? 네,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탈출을 해서 병원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있죠. 엉덩이에 총알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심심해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탁구채를 쥐어주면서 심심하면 탁구나 치라고. 탁구 근데 이제 거기서 본인의 재능을 발견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남들하고 치다가 쳐주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서도 뭐 칠 정도로 탁구 실력이 일취월장해서 나중에 네. 중국까지 방문을 하는 이거에 이제 핑퐁 외교를 이제 재미있게 네. 묘사를 한 건데 그러니까 당시 시대 분위기가 갑자기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완전 뭐 수교 분위기는 아니지만 예. 약간 화해를 하는 분위기로 가면 북한으로서도 이제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녹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꽁꽁 얼었을 때가 편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북한 간의 이해관계가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해빙 모드로 전환이 되니까 북한도 내적으로 뭔가 이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었고 네. 남한에서도 특히나 이제 김대중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인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네. 말하자면 뭐 나중에 이제 3단계 연방제 통일론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적극적인 통일 정책, 네. 민족 화해와 관련된 얘기들을 막 하니까 본인으로서도 이거 왜냐면 그건 국민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 다수가 뭔가 바라는 쪽을 거슬러서 계속 버티는 것은 쉽지 않죠. 직선제 대통령 상황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의제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네. 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거의 깜짝쇼 수준으로 체결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남들은 북한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민간 교류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통일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주장만 해도 무슨 뭐 빨갱이처럼 그렇죠. 막 매도하더니 예. 자기는 이후락 정보부장이었나요? 몰래 보내가지고 이렇게 비밀 협상을 해가지고 네. 7.4 남북 공동성명을 깜짝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이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이미 다 만들어 했던 얘기를 네. 따라하면서 이게 이제 참 내로남불의 원조죠. 내가 하는 거는 국가 정책이고 네가 하는 거는 용공 뭐, 네. 뭐 이런 거라는 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남쪽에서도 그랬고 북쪽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뭐 서로 뭐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네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서로 이제 대화와 타협을 할 것처럼 이제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예. 결국 72년 10월에 남한에서도 이제 유신 체제가 등장하고 그와 동시에 북한에서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수령제 그렇죠. 체제가 이제 굳건하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의 정세가 이완되면 함께 우리도 이제 해빙 무드로 바뀔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 특히 이제 독재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스르는 결정을 이렇게 트릭을 써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세계 정세를 따라서 뭔가 순리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또 반대로. 근데 이제 명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을 맞이할 통일 주체가 필요하다. 말은 되게 그럴듯해요. 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아닌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서 결국은 체육관 선거를 강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유신 쿠데타다 뭐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좀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지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유신 헌법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죠. 예. 일단 첫째 대통령 선출권이 통일체 국민회의 대의원의 손에로 갔죠. 예. 철저한 아주 자기들이 장악한 세력에 의해서 선출을 하겠다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의석의 3분의 1을 임명을 합니다. 예. 선출이 아니라 임명을 해요.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6년인데 연임조항이 없습니다. 네, 연임조항을 이제 철폐했고. 네,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헌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신설을 해요. 이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기에도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네. 그야말로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의 유신 헌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쿠데타 반대한 첫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네. 굉장히 강력하게 좀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강력하게 네. 성명을 발표하고 네. 이제 망명을 하죠. 네, 망명을 하는데 이미 박정희는 유신 쿠데타 후에 네. 김대중 죽이기로 들어가 가지고 동교동계라고 세칭 불리는 네. 김대중계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거 12명이나 데려갑니다. 예. 거기에 플러스된 한 명이 김영삼계의 최형우 의원. 거기는 유신헌법을 한태현 갈봉근이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확인한 그 말 한마디 의원이요. 때문에. 예. 그래서 온갖 고문을 정말 그 치욕스럽고 네. 인간이 견디기 힘든 그러한 참혹한 고문을 군 수사기관 보안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보안사에서 당시 보안사는 거는 강창성입니다. 강창성이 나중에 전두환한테 눈에 딱 찍혀가지고 네. 삼청 교육대까지 가서 그 나중에 죽은 사람이죠. 아. 김영삼 통일민주학교 국회의원도 한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온갖 그 수모와 온갖 치욕과 온갖 그 참을 수 없는 악의적 고문에 그야말로 김대중 계열의 국회의원 12명, 김영삼 계열의 국회의원 채용 1명 그러한 사태가 이미 어떻게 되느냐. 그들한테 불러서 각서 쓰고 보낼 때 뭐였냐면은 유신 체제에 저항하지 않겠다. 우선 저항하지 않겠다. 이게 유신 체제를 반대하지 마라. 순치시켜서 그냥 내보내죠. 그런데 이세규 같은 경우는 현역 그 국회의원을 하고 사단장까지 했죠. 그 형은 나중에 전두환 그 말하자면 5.17 쿠데타 때 그 부패 혐의자로 잡혀들어간 이세호 전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그런데 이세규 그런 형은 육군 참모총장까지 간 사람이고 동생 이세규가 1971년에 김대중계로 돌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너는 이제 박정희 말입니다. 예. 너는 명색이 우리 육군 사단장도 지낸 사람이 네가 어떻게 야당도 그냥 야당이 아닌 김대중한테 갈 수가 있느냐. 너 같은 놈 때문에 작년에 선거에서 우리가 질 뻔했지 않느냐. 강창성이가 이세균을 좀 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안 돼. 그 아까 말씀드린 13명의 명단, 조인영, 김상현 이런 등등 채용. 이걸 박정희가 직접 써서 준 거예요. 당시 강창성 보안사령관한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 여사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국내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결국 노리고 있는 것은 당신입니다. 부디 안전을 선택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망명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네. 그 망명 당시에 일본과 미국에서의 그 생활은 좀 어땠습니까? 망명 생활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며칠 집 밖에 나가서 객지에서 돌아다니다 뭐 여행을 하고 놀고 오다가도 집에 오면 뭐라 합니까?
역시 내 집이 최고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야, 내 집이 제일 좋아. 녹록치 않았죠. 예. 무슨 경쟁이 어렵죠. 왜냐하면은 이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촘촘하게 김대중을 이렇게 압박해서 온갖 동태를 예, 정찰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돈을 그냥 움직여야 되는데 물적 토대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난내로 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위협이 항상 따르죠. 예. 예. 누가 어떤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 함께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또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일본에서 예, 조국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로운 예, 그러한 예, 환경을 예, 소망하고 기대하는 예, 제1동포들의 예, 많은 도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1일본 사회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예, 굉장한 그 지인들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일본에요? 예, 자민당 네. 국회의원 중에 사회당 의원이 좀 진보적이죠. 근데 자민련 국회의원 중에 굉장히 사회당 못지않게 진보적인 오스노미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당한 관계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미국의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 이런 분들하고 관계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서 우호적인 세력들이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보호해주고 많이 응원하고 또 경제적 어떤 물질적 후원도 아끼지 않았죠. 오히려 이 자국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일본과 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수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세가 어떤 흐름이었던 건가요? 예. 뭐 일본 내부의 정치가 특별히 뭐 혼란스럽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김대중 의원이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것, 그러니까 유신이 선포되는 시기에 예. 아주 공교롭게도 일본에 있었던 것이 본인에게도 숙명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한국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체포돼서 탄압을 받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외부에 알려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7호차 일본 도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해외 언론을 통해서 계속 알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에 있었더라면 더 뭐 전 세계적인 정치적 거물로 성장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네. 전 세계에서 우리도 이제 보통 지금 뭐 푸틴의 정적 그럼 나발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듯이 박정희의 정적 김대중이 아주 굳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서 네. 침묵할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에게 닥쳐올 운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도 예상되고 또 가족들도 보고 싶지만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니까 네. 해외 망명을 선택해서 해외에서 꾸준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교포들 세력을 규합하고 네. 해외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게 참 본인에게는 가혹한 운명 뭐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고난일 수 있고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는 또한 그나마 행운일 수도 있겠다. 일본으로 그러니까 갔었던 것이 김대중 같은 분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의 역사가 좀 더 달라졌고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었고 아무튼 박정희 정권은 어쨌든 타격을 이미지 타격을 굉장히 입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또 독재 제일 시끄러운 게 창피한 거 바깥에서 알리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자꾸 치부를 네. 드러내면 아우 쟤만 좀 입 좀 다물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참 이게 뭐 우리가 지금 2024년 시점에서 쉽게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게 예. 김대중 대통령은 일제시대 태어나서 일제시대에 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본어를 구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언론하고도 자유롭게 인터뷰하시고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시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수사학의 대가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언론하고 할 때나 일본 정치인들한테 이제 설득을 할 때 항상 일본 정치를 일단 추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민족적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일본을 무시하고 싶고 일본은 그냥 나쁜 나라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본인 이제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일본의 위상을 동아시아의 매우 중요한 존재로 띄워줍니다. 미국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일본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침묵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이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네. 일본은 전후에 미국이 말하자면 이제 민주주의를 이식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일본 정치권 내부에는. 그런데 이제 그걸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한껏 추켜 세워준 다음에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렇게 남한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 입장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얘기하는데 일본 그렇게 침묵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면 일본으로서도 곤란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이웃 나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가끔씩 외신에서 크게 나서 뭐 나발리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어? 왜 죽었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정도죠. 또 예. 일본에서 갑자기 아베가 총 맞아서 뭐 죽었다 그러면 아베가 죽었어? 이제 이 정도지.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어쩌다가 잘 몰라요. 설명해주면 귀찮죠. 좀만 길어지면 이제 귀를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때 자신들이 식민 지배를 했지만. 네. 남한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무슨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뭐 미국이나 좀 중요하고 또는 가까운 데 있는 큰 적, 즉 소련, 중공 위험하죠. 그런데 남한 별 관심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와가지고 뭔 얘기하면 별로 알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든 환기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하신 겁니다. 네. 지식인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지한파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김대중 전과 후로 나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신들이 과거에 식민지배했던 곳이라는 인식 외에 없죠. 일본 정객들도 과거 자신들이 식민지로 거느리던 곳, 그냥 프랑스인들이 알제리 생각하듯이 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을 만나고 나서는 다들 뭔가 창피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한파 지식인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영향이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서 또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망명 활동을 미국으로 바로 옮깁니다. 그렇죠. 1972년 연말에 미국으로 활동을 옮겨가지고 미국으로 옮겨서 활동 오신 첫 번째가 대학 강연이에요. 1972년 12월 14일에 대학교를 찾아가서 강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외의 많은 숫자, 100명 참석 정도로 예상했는데 500여 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국의 현황을 알리는 역할도 하지만 미국의 움직이는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랄 서포트를 요구해요. 당신들은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를 위해서 직접 지원해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 한국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구가하듯이 우리에게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 것을 도덕적으로 우리를 협조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 그런 모랄 서포트 운동을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가죠. 일본에서는 온갖 이 언론을 상대로 해서 인터뷰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신 체제가 불법 부당하다는 거, 그리고 비상계엄령은 해제된다는 거, 이런 등등을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그때 사실 박정희 정권은 미국으로부터는 군사적인 그 어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은, 우산을 받아 쓰고 있었지만은, 일본으로부터는 경제적인 그 예속 상태였어요. 박정희는 유신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치열한 작업도 한 거죠. 일본에서 보내준 차관 가지고 서울 지하철이 기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네. 그런 어떤 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장밋빛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설렘, 그 기대. 예를 들어서 1970년에 경부 고속도로를 딱 만들어 가잖아요. 예.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일본의 차관 의전하고 포항제철도 일본에서 받은 우리가 정당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포항제철을 만들어 간다든지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예속적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그냥 일본의 차관이었죠. 아마 IMF 때도 일본의 단기 차관이 제일 컸을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IMF 때도 그런 단기 차관을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IMF 위기가 김대중 당선자 시대 상당히 이렇게 극복되어가는
그런 그 순기능을 가졌죠. 아무튼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미국과 일본을 계속 수시 왕래하면서 망명 활동을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적인 이런 여러 가지의 현황을 알리다 보니까 박정희가 큰일 난 거죠. 정말 저도 놔두면 안 되겠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1973년 8월 8일 납치 사건으로 이어지죠. 예. 그 납치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단 그때 위협적인 좀 상황을 보면 그 미국에 갔다 다시 또 이제 일본으로 재입국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위협이 엄청났고 신변에 대한 우려가 사방에서 이제 좀 걱정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상황 정도였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근데 뭐 어느 정도의 좀 위협을 그런 받으신 건가요? 위협이라는 것은 항상적으로 네. 그분한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늘 숙소를 바꿔 다니고 그랬죠. 네, 머무시는 숙소도 늘 바꾸고 항상 경호원을 대동하고 근데 그때 경호를 맡은 사람들도 전부 제일동포 자발적 예. 그런 그 봉사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당시 김재준 목사님이라든지 함석헌 선생, 김지아 시인 예. 이런 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이러이러한 유신 철폐와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막는데 내가 나름대로 온몸을 다 바칠 테니 이 세 분께서도 국내 민주화 운동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중한 역할을 해 주십사. 그분들이 미국에 있는 분들이신 미국, 거예요? 아니죠. 김재준 함석헌 선생, 네. 김지아 시인이 한국에 있죠. 아, 네. 이게 국내 상황에서 이게 줄탁동시라 하잖아요. 이 그러니까 밖에서도 쪼고 안에서 쪼고 나오는. 그래서 나는 미국과 일본에서 유신 철폐와 박정희 종신 집권을 막는데 내 한몸을 던질 테니 한국 국내에서 지도적 위치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함께 하십시오. 나서 주시라. 그래서 이제 김지아 시인이 1973년 납치 사건 두 달 전에 6월 4일 날 예. 김대중 대통령께 편지를 보내요. 근데 김지아 시인의 편지가 중요한 것은 예. 그 편지 내용대로 1973년에 민주화 운동이 발화를 합니다. 발화를 해요. 네. 가동을 해요. 거기서 김지아 시인이 김대중 대통령께 보낸 서신에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금년 가을 이후부터 우리는 반유신 투쟁을 제1파로 내보낼 것입니다. 물결파자죠. 한번 이렇게 내보낼 것입니다. 거의 말하자면 서울대에서의 학생들 데모운동이죠. 반유신 철폐운동. 김대중 납치 진상을 규명해라. 예. 유신을 철폐해라. 중앙정보부는 너희들은 해체되어라. 이런 거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1973년에 반유신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유신 그 헌법 철폐 100만의 서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시작합니다. 태동을 시작해요. 근데 그러한 것이 김대중과 김지하에 예. 크게 대변되는 두 축이죠. 미국과 일본 해에서의 김대중 중심의 거대한 그런 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김지하 시인 중심의 그러한 그 민주화운동, 청년 학생운동, 이런 사회운동 이게 있고 두 분이 그런 편지로 서신으로 교환을 한 거죠. 그 서신은 그때는 자유롭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우편 통신에 의한 서신이 아닙니다. 인편에 예. 그것도 외국인 편에 그렇게 해서 김대중과 김지하 두 분이 교감을 갖습니다. 두 분 다 이게 목포뿐 아닙니까? 예. 목포 MBC가 할 일이 그런 거예요. 저는 그 김지하 시인을 그냥 어느 정도 알고만 있었는데 엄청 그 큰 역할을 하시고 계셨네요. 김지하 예. 시인은요. 예.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예. 조국의 평화적 공전을 위해서 그분이 1959년에 서울대학교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1959년에 서울대학교 입학해가지고 4.19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이야기를 많이 나눈 한일회담 그 반대. 예. 6.3 말하자면은 시위항쟁.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죠. 그래서 김지하 시인이 무려 7년이 넘는 대학생 장기 학적 보유자로서 예. 한 8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대학 졸업을. 그래서 서울대학교 민주화운동의 진영에 후배들을 늘 지도하고 늘 함께하고 이러한 가장 중요한 그분은 시인이기 전에 문화예술인이기 전에 그분은 민주주의자였고 운동권 선배 운동권의 말하자면은 리더였죠. 민주화 진영의 학생 네. 청년운동의 네, 그런 중요한 소임을 김지하 시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김지하 시인은 원체 문학적 감수성 이런 또 재능이 출중하다 보니까 여기 김지하 시인이 목포중학교 출신 아닙니까? 그렇군요. 목포중학교를 네. 다니실 때 이제 고등학교는 서울로 가는데요. 목포중학교를 다니실 때 이미 그 시적 어떤 정서가 굉장히 충만합니다. 뭐 산정동, 네. 그 용당동 이걸 가지고 시를 써요. 그다음에 우리의 전라도의 그 황토, 무암 여기 조금만 나오면 황토 가죠. 여기저기 다 늘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눈 덮인 지리산을 보면서 쓰는 시들. 네. 이런 어떤 김지하 시인의 문학적 상상력과 정서가 이곳 목포, 이 전라도에서 바로 여기서 근거하고 있고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과의 그 두 분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지하 시인 같은 경우는요, 네. 김대중 대통령뿐이 아니라 굉장히 학생 시절부터 이런 그 각계 전문가 지도자들하고 교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시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화 운동가로서, 민주주의자로서, 또 평화주의자로서 김지하의 활동이 굉장히 길죠. 1959년에 대학 1학년이었으니까. 이때면은 그분이 74년에 이제 민청학년 사건 배후 조정대로 감옥에 네. 가시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그러니까 어렵네요. 15년간을 네. 끊임없이 민주주의자로서 투쟁하고 활동한 거죠. 그래서 그분의 활동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전의 소극장 학전 그 김민기 선생님 이한 말기로 굉장히 안타까운 슬픈 소식을 알려졌는데. 지금 네. 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김민기 선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유홍준 문화유청장 얘기만 유홍준 선생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 임진태 판소리 소리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김지하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김지하의 작용력에 의해서 바로 이 문화운동가로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하의 그 활동 시기적으로 15년 감옥 가기 74년도 감옥 가기 전까지 예. 그 다음에 그 김지하 시인이 갖고 활동한 공간에 무한한 확장력 이런 것이 김대중 대통령과 1971년 대선 후에도 하루를 김대중 대통령과 보낸 시간이 있고요. 여러 가지 문답을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 다 목포 아니요? 예, 맞아요. 얼마나 20년심의 그런 네, 만남 아니겠어요? 많이 느끼셨겠죠. 예. 한마디면 두마디가 그냥 알아듣는 동기상응하는 그 최고의 대화법, 20년심의 그런 인연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김지하 시인이 그렇게 해서 김대중 대통령께 1973년 6월 4일 날 편지를 보내고 예. 그러면서 두 분이 뭔가 이렇게 큰 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973년 8월 8일 운명에 예. 그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